KCB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필구 신문입니다. 따뜻한 봄날 5월도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죠. 이 시기가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 시기입니다. 졸업식도 있고 또 성모의 밤도 있고 어머니 날도 있고 교회 안에서 또 사회적으로 학교에서도 여러 일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또 어머니 날 아주 기억하고 있고 또 각 분당에서도 여러분들 성모님의 밤 치르지 않습니까? 우리 이 5월 전체를 성모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성모님께 드리는 그런 노래가 또 절로 이렇게 흥얼흥얼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가대입니다. 벌써 그 다섯 번째 시간을 맡고 있죠. 자, 이번에는 브루클린 성당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해 때 만났던 맨하탄 성당 그리고 지난달에 가봤던 베이사이드 같은 곳은 좀 비교적 규모가 있는 상대적으로 미사 참석자 수가 좀 있는 그런 본당이고 성가대도 그만큼 조금 규모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볼 우리 브루클린 성당은 또 그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가대도 아마 우리 막 거대한 그런 성가대는 아닐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 한번 만나서 또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또 봉사를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죠. 좀 밥 좀 먹고 가려고 하는데 제가 어디에 와 있느냐. 퀸즈 지역의 플러싱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여기 근처는 거의 뭐 한국이라고 해도 크게 뭐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다 있는 곳이에요. 마트도 있고 식당들부터 해서 여러 뭐 전혀 불편함이 없는 곳이죠. 여러 맛집도 있고 뭐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요즘에 사목하느라 정신없어서 몸을 많이 돌보지를 못하고 있는데 몸보신을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종류의 음식이 있지만 오늘은 회를 한 점 먹고 가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맛집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 플러싱 퀸즈에서 최고의 맛집, 최고의 횟집으로서 맛집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자, 제주 오라방이라는 곳인데 여기 위치도 굉장히 좋고 저 개인적으로 아마 제가 미국에 와서 먹어본 횟집 중에 가장 많이 여기서 회를 떠다 먹었을 거예요. 우리 신부님들 이렇게 모임할 때도 여기서 항상 회를 먹고 그럽니다. 여기 직접 와서 먹어본 적은 거의 없는데 항상 저희는 포장해서 먹는데 그래서 신부님들이 퀸즈 지역의 신부님들이 인정한 최고의 횟집의 맛집 바로 오라방. 제주 오라방. 예전에 그 제주도라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장님께서 언젠가부터 이름을 바꾸셨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 구제주도, 현 제주 오라방. 회도 굉장히 신선하고 맛있고 또 반찬들도 너무너무 깔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근방에 계시거나 또 들를 일이 있으시면은 제주 오라방에 오셔서 회 한 점 하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도 식사 좀 하고 브루클린 성당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맛있게 식사하고 힘내서 브루클린 성당에 와 있습니다. 브루클린 성당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 성당의 정식 이름은 홀리 스피릿 처치예요. 홀리 스피릿 처치. 버로우 파크이라는 브루클린 그 동네에 위치하고 있는데 세 공동체가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어 공동체, 스페니쉬 그리고 한인 공동체. 이 촬영일이 지금 성령 강림 대축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홀리 스피릿. 그러니까 본당의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공동체들이 다 모여서 같이 합동미사도 드리고 또 이 마당에서 파티도 하고 있는데 시끌시끌하죠. 자, 이 버로우 파크이라는 곳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이 브루클린 중에서도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 하시딤 파, 그러니까 경건주의 유대인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본당 신자들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 유대인들이 와서 이 앞에서 못된 짓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이 쫓아내려고 가톨릭 신자들. 그래서 박해 아닌 박해를 받았던 그런 역사도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자, 안에서 이제 한인 공동체 소개 또 들어보고 또 성가대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 성가대 단원들 모셔봤습니다. 우선 한 분씩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브루클린 성가대 대장을 맡고 있는 허화자 아우실리아입니다. 저는 브루클린 성당 소프라노 파트를 맡고 있는 전영희 카타리나라고 합니다. 저는 임시 지휘를 맡고 있는 박복실 엘리자벳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브루클린 성당 성가대 테너 파트를 맡고 있는 전광국 베드로입니다. 예, 저는 브루클린 성당의 24대 사목회장을 맡고 있는 김흥식 안젤로입니다.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브루클린 공동체랑 또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본당 파견 나왔던 본당 중에 한 곳이어서 한 두 달간 제가 여기서 살았었죠. 뭐 저는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려야 되니까 오늘 좀 신부님을 모시기보다 그래도 사목회장님을 모셔서 특별하게 공동체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목회장님. 예, 저희는 1986년 브루큰 65가에 있는 성 아타나스 성당의 시작 공소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약 38년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성가대는 그동안 부침도 많았고 했었는데 부족한 면도 많지만은 아직까지도 이어오고 있고 여러분들이 봉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는 그래도 이 공동체 담당 신부님도 있고 주임 신부님도 계시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상황이 딱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재는 주일 미사만 드려주는 신부님이 따로 계시고 평소에는 신부님이 계시질 않아요. 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래도 꿋꿋하게 이렇게 미사도 매주 드리고 또 성가대 단원들이 열심히 또 찬양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제가 꼭 만나보고 싶었고 또 소개도 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성가대 소개를 조금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어떻게 연습을 하고 있고 어떻게 단원들이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장님. 예, 저희 브루클린 성가대는 설립 초창기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그때는 한 30명 정도의 많은 인원이었지만 지금은 공동체 인원도 많이 줄고 그래서 한 1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여성 이렇게 혼성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저희 연습 시간은 아침 그 미사 시작 전 1시간 정도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림식이나 사순식에는 별도로 또 미사 끝나고도 남아서 연습을 하고 연습의 기회를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 이 브루클린 공동체의 신심이 굉장히 좋으셔서 다른 여러 단체들도 많아요. 물론 공통적으로 어디가나 드리는 질문이지만 특히 또 꾸르실료도 굉장히 또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여러 단체들, 신심 단체들, 또 봉사 단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성가대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한 30년이 넘도록 이 성당의 성가대 봉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이유는 정말 하느님이 좋고 찬양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제 나이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인원이 많이 이렇게 없고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신자 수도. 그래서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꿋꿋하게 그냥 단합이 잘 되고 요 인원인데도 저희들 오면은 다 식구 같고 그냥 감사하고 보람을 그냥 느낍니다. 하느님 찬양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가대에 들어오셨으면 하는 마음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그 큰 성가대에서 이렇게 지휘자든 또 단원으로서든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좀 작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목소리가 조금 덜 나오는 그런 성가대에서 봉사를 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름 또 자부심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또 성가를 부르신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가대 활동이라는 게 애초에 이렇게 쉬운 활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브루클린 본당 성가대는 또 어떤 어려움을 특별히 겪고 있는지 한번 그 힘든 점에 대해서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지금 성가대 지휘를 맡고 있는데요. 저는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 그전에는 지휘라는 걸 생각도 해보지도 못했고요. 그랬는데 하느님의 부르심으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가대 언니들이 거의 시니어들이다 보니까 어떤 날은 너무 힘없이 오면 제가 많이 우울하고 아유 언니들 어떻게 힘을 좀 그거 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그런 거 고민을 좀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언니들이 너무 베테랑들이라 제가 지휘를 좀 잘못하더라도 너무 노래를 잘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냥 묻어가고요. 그리고 오랜 세월 언니들이랑 같이 저도 생가대원으로서 같이 노래하고 같이 힘들었던 생활들도 많지만 그래도 지금은 하느님께서 불러주심에 우리 저기 성가대 전부 응답하신 분들이라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성가대 하시면요 기도의 두 배예요. 기도 많이 안 하시죠? 그러니까 성가대 각 단체 중에 제일 좋은 게 성가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가대 열심히 가셔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 성가 부르셔서 기도의 두 배 하느님께 은총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지휘자님은 무슨 음악 전공자이시거나 뭐 음악을 특별히 공부하신 게 있는 건가요? 아, 전공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없고요. 어릴 때 제가 좀 노래를 좋아해서 소년 시절에 합창단인 것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지금 지휘를 맡고 계신 우리 지휘자님께서는 특별히 뭐 어떤 음악을 전공하거나 또 어떤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까 지금 임시로 말씀하셨는데 당분간 이렇게 성가대를 이끌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단원들이 조금 힘이 빠져서 이렇게 오면 그런 에너지를 또 이 지휘자로서 그러니까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그런 에너지를 또 받고 또 어떤 그렇죠? 그 힘이 있어야 되는데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또 그런 데 있어서 참 쉽지 않다라는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이 행복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가대 어떤 자랑거리가 있는지 또 어떤 홍보거리가 있는지 사람들한테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 자랑 한번 얘기해주세요. 네, 저희 성가대는 비록 그 인원이 대원수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번제번에도 그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아타나시우스 성당 그 초창기에는 인원수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인원수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우리 그 연세되신 분들이지만 다 그 팀워크 참 좋고 또 그리고 그 연합성가대 동북부 그런데 다 참교하고 여태까지 그 굉장히 그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저 같은 경우도 아니 저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또 성가대 모두가 그 보이지 않는 천국의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성가를 부르면서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아, 네, 정말 멋진 표현을 해주셨네요. 천국의 계단을 올라가고 있다. 노래를 통해서 성가를 통해서 그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여건에 있지만 그래도 단합이 잘 되고 제가 알고 있는 이 브루클린 공동체 자체가 좀 크지 않은 본당이지만 그만큼 굉장히 가족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고 또 성가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서로서로 아껴주고 이렇게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특장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단장님께서 그 못다한 이야기 혹시 있으면 그 마지막으로 또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예,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성가는 기도의 두 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감사와 찬미를 성가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 너무 감사하고요. 다른 분들도 좀 많이 이 성가대에 합류하셔서 성가대가 계속 탄탄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성가대에 들어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가대원 여러분들
연습 시간에도 늦지 않으시고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고서는 빠지지 않으시는 성가대원들께 책임감 있는 이런 봉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브루클린 성가대 정말 이 얼마 되지 않은 인원이지만 정말 소리도 너무 좋고 이 전례를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아주 특별한 성가대인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같이 노래 한번 청해서 찬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브루클린 본당 성가대를 만나봤는데요. 뒤에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오르간이 있고 저 앞에가 다 성가대 단원으로 차있던 적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 정도의 영광을 누리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를 모여서 없는 여건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 성가대, 우리는 성가대입니다라는 프로그램의 취지가 여기에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크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 그것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거 오늘 한 번 더 되새겨 봅니다. 자, 다음 본당은 또 어디가 될지 기대가 많이 되시죠? 또 다음 성가대 만나보고 또 이런저런 성음악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